예,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정례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제2요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말이요, 꼬이노.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양곡관리법이 우리 농업 전반과 국가 재정에 미칠 악영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제2 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제2 요구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 민주당은 국회에서 삭발실까지 하며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엑스포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하기 직전에 국회 군내에서 삭발식 같은 극한 투쟁을 해야 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민주당은 실패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정당입니다. 임대차 3법, 4대강 보해체, 북핵 정책, 탈원전 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또그 폐단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 광고물 관리법, 모두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우리 당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밀어붙이고 처참한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누가 이를 주도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치지 못하는 정당이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남의 당이지만 참으로 걱정입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강우가 예보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부지방은 가뭄 장기화로 식수까지 부족한 데다가 건조한 대기로 인해서 주말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가뭄 대책의 일환으로 16개의 4대강 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4대강에 대한 맹목적인 적개심으로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보해체 결정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 4대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기도 하고 여러 차례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가 아주 심하고 이미 물 부족 상황에 놓인 만큼 효과적인 치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그동안 민주당과 좌파 환경단체의 주장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단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시기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지 않는 이런 근시안은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미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신 이상 녹조라떼 우는 등의 선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꽤 지났습니다마는 효과에 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조문이 애매모호하고 처벌 중심이며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서 환경 자체가 위험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게까지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에게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아무도 앞으로 위험한 업종은 투자하거나 공장을 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년 남짓 운영해본 결과 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자는 작년 한해 256명으로 2021년 248명에 비해서 오히려 늘어났다고 합니다. 법 시행 1년 동안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이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재정 취지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법안의 목적도 실현하지 못하면서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남기고 산업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면 다시 현장과 실태를 점검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원내대표로 주재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 대책을 말씀해 주신 우리 간사님들, 또 위원장님들, 부대표님들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정책위 전문위원님들도 빠짐없이 이렇게 오셔서 늘 좋은 의견 내고 정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처, 또 보호자진, 언론인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뒤에 새 원내대표 오시더라도 변함없이 많이 도와서 우리 당이 꼭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당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님, 그동안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렇게 우리 원내를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가르침 받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곡관리법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모레 그러니까 오는 6일 저희도 당정회의를 열고 구속대책,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대목 규제는 이제 풀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26번이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국민의 바람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조항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가 예정되어 있어서 시행령 의결도 미루었지만은 국토위에서 심의되지 못했고 또 때문에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국취득세 중과세 완화도 국회 문턱에 걸려 있습니다. 국회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알박기와 같은 행태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생과 국민 편익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소급이 완화되어 국민의 원활한 주거 이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1.3 대책에서 3월에는 시행한다고 발표했고 실거주 의무가 없는 지방도 과도한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등 국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전매 제한 완화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이 안 된다면 분양권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만 남은 상황에서 전매 제한만 완화되어 팔 수는 있지만은 살아야 하는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시행령에 맞춰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희생시키는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단절하고 부동산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0년 4월 19일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은 완벽한 승리로 끝난 15일간의 전쟁 관련 공무원 전원 포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페이스북 글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충성심과 열정으로 행정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기념비적 전격 행정입니다.
주말에도 새벽 퇴근을 밥 먹듯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 공무원들은 주 몇 시간 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 100시간이 넘는 것인지.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런 우리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 탁상행정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당시 15일간 전쟁 같은 근무를 한 경기도 지금 근로자의 뜻대로 근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보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그대로 한 국민의 힘의 그런 노력에 민주당이 협조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일방적으로 깎아내렸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근무 행태가 자신들은 젊은 세대들의 불신을 맞는 나쁜 관행이었다는 건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일방적인 그런 비방을 멈춰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2일 발생한 대전 충남 홍성 금산지역 등 산불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아직도 진화가 되지 않아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충남 홍성 산불 피해 지역은 1452헥타르, 금산 대전 산불은 625헥타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충남 홍성 309명, 금산 대전 605명 등 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고 주택과 비닐하우스 수십 채, 농기계가 전소했습니다. 염소 등 가축들도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산림당국이 산림 대응 3단계 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 소방당국은 주민과 현장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화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철저한 산불 예방 대책도 정부와 함께 당정이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4월 2일 주말에만 해도 산불 신고 접수가 55건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그동안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서도 원내사령탑으로서 우리 당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혼란스러운 당이 이렇게 안정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조영 원내대표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괴담 선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또다시 재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뜬금없이 독도 방문을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문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를 기정사실화하여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방사능 밥상 운운하며 국회에서 삭발식까지 하고 후쿠시마를 방문해 원전 주변을 시찰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일본 언론을 맹신했습니까? 그렇게 반일 선동을 일삼더니 정작 믿는 것은 일본 언론이라니 그 모순 자체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민주당이 한 일이라고는 우리 정부를 몰아세운 것밖에 없습니다. 온갖 선전선동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것을 시작으로 카드라식 가짜뉴스까지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에 포함시켰고 무작정 후쿠시마까지 방문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대일 군력 요결하며 그저 정부 공격에만 혈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맹목적으로 정부를 공격하면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또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의 죄가 덮여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민주당의 지금 행태를 보면 과거 무수한 괴담들이 생각납니다. 2008년도 난데없이 광우병 관련 괴담을 퍼뜨려서 전 국민들을 불안의 도가니에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는 등 하면서 사드 괴담을 퍼뜨린 것이 누구였습니까? 또한 의료 민영화로 맹장 수술비
3천만 원 괴담,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괴담, 또 과거에 한미 FDA 괴담까지도 민주당은 늘 괴담을 자양분 삼아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광우병을 걸려서 발병한 국민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습니다. 늘 무슨 현안만 있으면 물 만난 고기 마냥 괴담에 올라타 거짓말로 선동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의식체계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뻔했던 이런 괴담들이 하나같이 허무맹랑한 이 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또다시 괴담 수준의 방사능 공포를 조장하며 가짜 뉴스를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이유, 그리고 명문도 실리도 없는 후쿠시마까지 방문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괴담 선동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어떻게든 정략적인 이득을 취해보려는 선거용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야당 의원들께서 일본 현지에 가서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한 목소리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1야당이 일본까지 가서 국내 정치 문제로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가짜뉴스가 계속되고 민주당이 정쟁에 매몰될수록 사회적 혼란과 방치된 민생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에 호소합니다. 후쿠시마에 갈 시간에 민생을 들여다보십시오.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 정쟁이 아닌 민생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4월 5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4월 5일은 전북 전주시의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9곳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누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한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일할 책임자인지를 가려내는 말 그대로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주을 재보궐선거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의 재선거에서 진보당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쌀을 돌리다가 긴급체포당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유권자는 특정 후보를 진보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당 이름은 진보당인데 수십 년 전에 있을 법한 행동으로 민주주의 꽂힌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주시을 재선거는 민주당 소속의 이상직 전 의원이 불법을 저질러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자숙하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시의원 선거에서도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언론사에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림으로써 모두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판이 진흙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자는 과거 선거에서도 악의적인 행태를 일삼았습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당 후보에 근거 없는 금품 제공서를 보도하면서 이러한 보도, 근거 없는 보도를 기점으로 SNS를 통해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금품을 살포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는 식의 가짜 뉴스를 살포해서 표심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의 가짜 뉴스로 인해 유권자들이 눈과 귀가 흐려진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김상백 후보가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을 고소한 만큼 다시는 이런 가짜뉴스가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지 없도록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선거판에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걸로 득을 보려고 하는 후보나 정치 세력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전주시 을과 포항
우리 시의원 보궐선거 관련된 이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선동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태겠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15년 전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우리 사회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뇌숭숭 구멍탁이라고 하는 말로 대변되는 한마디로 광우병 사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MBC는 PD수첩을 통해서 내용을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들어온 쇠고기를 먹기만 하면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방송을 했습니다. 전 국민을 기만했었던 그 결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이 47만 톤 정도인데 그중에 55%가 미국산입니다. 약 26만 톤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는 기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고 진실이 이긴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MBC 광우병 가짜뉴스 사태 이후에 이미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씻기 힘든 상처가 나버린 상태입니다. 현재로 되돌아와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다.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확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관련해가지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처리 등과 관련해서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따르겠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국제기구인 IAEA 심사 기준에 따르고 또 그 심사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왜 바뀌었는지 그 입장 바뀐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문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일본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나 또 당사자인 도쿄전력 이런 담당자와의 면담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정치쇼를 통해서 가짜 뉴스 선동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내 169석의 절대 다수당인 제1야당이 거짓 선동만을 위해서 외국까지 나가서 가짜 뉴스 유포를 시도한다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 모든 부끄러움은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될 몫입니다. 이렇게 가짜뉴스와 선동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노리는 이유는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시피 범죄 의혹으로 기소되어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방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를 모를 국민도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부디 흑심과 꼼수를 버리고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가짜 뉴스 선동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근 의원입니다. 조영 대표님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세수 부족 관련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국세 수입 현황이 발표가 됐습니다. 2월까지 국세 수입이 54조 2천억으로 진도율이 13%를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작년에 17% 이상이 됐던 것에 비해서는
아주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조 7천억 원이나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력 세목 전체가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감소와 또 금융시장 침체, 소비 둔화, 작년 코로나19 시대의 납세기한 연장 조치로 지난해 초반 세수가 일시 증가한 그런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만 향후 경기 부진에 따라서 더 많은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 중에서는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정 적자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했던 많은 재정 확장적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누적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그 국세 통계에 따르면은 작년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누계 체납액이 국세 누계 체납액이 102조를 넘어서서 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2조 7천억, 2조 6천억 이상이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재정 준칙을 법제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지난달에 재정 준칙 관련돼서 공청회도 하고 관련되는 토론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반대로 재정준칙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4월에는 민주당이 재정준칙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건조한 날씨로 해서 산불이 지금 대량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아마 지금 현재도 7건의 산불이 계속 진행 중이고 열심히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헬기가 추락해서 5명이나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산불 진화의 주력은 헬기입니다. 근데 헬기를 보니까 산림청 헬기 48대 중에서 32대가 연식이 20년이 넘는 그런 헬기들입니다. 특히 30년이 넘은 헬기도 11대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과 또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노후화된 헬기를 대폭 교체하고 산불 진화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입니다. 신고 및 금지 제한 없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가 가능한 옥외 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달에,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이후에 우리 사회는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도시 미관죄 및 환경오염 문제 등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서울의 한 옥외 광고협회 지부에서는 정당 현수막 제작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가 법규성 없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정당 현수막을 관리함에 따라서 지자체와 정당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다 넓게 허용한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안전,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국회가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상반기 민주당 주도로 정당 현수막의 제한 없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시행된 후 4개월이 채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국회에서 이런 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허술한 입법이었는가,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민생과 삶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이상 국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질서유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 이상 공예가 아닌 공감받는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10시에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정부와 전문가는 물론이고 지자체, 산업계 그리고 언론계까지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속한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국회 엑스포 특위 간사 안병길입니다. 어제부터 세계 박람회 기구의 그 BIA의 실사단이